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격앙된 목소리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저희들은 또 앞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, 그래서 내일 현안 질의를 요구를 하고, 그리고 운영위원회랄지 법사위원회 당연히 소집해서 이 내용을 지금 따져야 되는 것이고, 그리고 이 검찰 학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저희들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안, 이것도 지금 당연히 저희들은 제출할 거고요.